아, 오늘 이 프로그램 왜 이렇게 재밌냐? 아, 진짜 몇 시요? 아니, 그 치킨 언제 오는 거야? 아, 몇 분이 지났는데? 아, 여기인가? 치킨 왔습니다! 아우, 치킨 왔네. 아이고야. 아저씨! 아니, 지금이 몇 시인데, 어? 왜 이렇게 늦었어요? 아이고, 손님 죄송합니다. 아유, 이게 그 손님이 주소를 잘못 찍는 바람에 배달이 좀 늦은 거잖아요. 그래서 뭐 배달 몇분 걸렸는데, 어? 한 시간 좀 넘었죠? 1시간. 아우, 뒷골이야. 아니, 배달 한 30분 만에 왔어야지. 아, 됐고. 빨리 치킨이나 줘. 아, 네, 죄송합니다. 치킨이나 줘? 아, 근데 왜 초면에 반말하세요? 아니, 손님은 왕인 게 당연한 거 아니야? 아니, 왕이면 나이가 무슨 상관이요? 아, 네, 손님. 배달값은 7,000원입니다. 뭐? 7,000원? 아니, 저기, 아니, 뭐, 장난해? 아니, 늦었으면서 7,000원이나 배달비를 받아? 손님. 아니, 난 이거 늦게 와가지고, 뒷골, 나 배달비 못 줘. 아니, 안 줘. 아니, 그게 아니라 청년이 배달 주소를 잘못 입력해서 저기 옆 동네까지 갔다가 다시 여기로 왔으니까 기본 배달비가 3,000원이니까 한번더 받아서 7,000원 주셔야 되는데. 아저씨, 오오. 제가, 에?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?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우리 나라를 위해 공부를 하느라 그냥 기가 쭉 빠져가지고 치킨 좀 먹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할 거야? 아, 난안줄 거니까 그냥 뭐 여기 계속 서 있으시던가 알아서 하십시오. 난 갑니다. 아유. 아유, 요즘 것들은 아유, 어쩔 수 없지. 아이고, 딸이야. 아이, 여기 아파트가 왜 하필 엘리베이터 고장이어서. 아유, 또 계단으로 가야겠구만. 개꿀 배달비 아꼈다 오예. 아주 그냥 치킨 맛있게 뜯으면서 TV나 봐야지. 아이고, 아빠 왔다. 아빠 안녕히 다녀오셨어요? 아유, 그래. 아이고, 우리 딸, 이 밤늦은 시간까지 공부하고 있었구나. 내일까지 논문 제출해야 되거든요. 아이고, 아빠가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, 우리 딸이 서울대 졸업하고 곧 박사학위까지 딴다니, 아빠는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구나. 에이, 아빠가 해주신 게 없다뇨. 저 먹이고 옷 입히고 공부시키고 따뜻하게 재워주신 게다 돌봐주신 거죠. 저를 위해서 이렇게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것도 다 알아요. 아빠, 제가 성공해서 아빠가 저한테 해주신 것들 전부 다 배로 갚아드릴게요. 우리 딸 마음이 정말 착해. 아빠는 너만 잘 되면 아무것도 바랄 게 없어. 죽어도 여한이 없다. 아유, 우리 이쁜 딸. 오늘은 편의점이나 가볼까? 오늘은 뭐 먹냐? 아이고야. 잉여 25시입니다. 아유. 아저씨, 이거 계산, 어? 뭐야? 저는 치킨 배달해준 아저씨네? 아저씨! 청년은 그때 그 치킨 먹던 손님? 아유, 기억하시네. 아저씨, 저뭐 드실 거 없어요? 뭘요? 아이, 그 있잖아요. 그 폐기된 거. 그런 거는 뭐 공짜 아니에요? 아유, 편의점 그 폐기된 상품은 절대 손님한테는 드릴 수가 없어요. 아이, 괜찮아요. 저 신고 안할 테니까. 그 삼각김밥하고 도시락 그런 거 있잖아요. 그거 좀 주세요. 아이고! 안 돼요! 이건 회사 원칙상 절대
절대 드릴 수 없는 거예요. 아, 죄송합니다. 내가 진짜 그 배고픈 학생을 위해서 이대로 못 있어. 이런 거 나 그냥 다 부숴버릴려. 그냥 이런 거 그냥 이렇게 그냥 예? 알겠어 아저씨? 이런 갑판 그냥 이렇게 다 부셔버릴려. 나 화가 주체가 안 되다. 안 돼, 나 친구 불러야겠어. 거기 너 친구야. 아니 이 아저씨가 폐기물 안 준대잖아. 지는 공짜로 먹으면서. 아저씨. 폐기를 왜 안 주는 거야? 자기가 공짜로 먹으면서. 아이고 학생들, 진정해요 진정. 내가 미안해. 학생이 나라를 위해 공부한다니까. 그냥 내가 하나 사드릴게. 그러니까 진정하시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갖고 오세요. 사줘? 됐어. 내가 뭐 그지인 줄 아나? 아니 손님을 그지로 만든다? 와 나 기분 나빠서 못 있겠다. 손님은 왕이에요 아저씨 아시겠어요? 나 기분 나빠서 여기 다신 안 올려. 진짜 씨. 도보로 5mm요. 저런 진상 손님. 진짜 재수 없는 아저씨야. 저 여자는 누구지? 완전 내 스타일인데. 딱 나같이 지적이고 매너남 스윗남한테 어울리는 여자구만. 안녕하세요. 누구세요? 오늘 날씨가 책 읽기 참 좋은 날씨네요. 네. 저 혹시 성함 좀 알 수 있을까요? 이름은 왜 물어보시죠? 너무 뷰티풀 해가지고 성함이라도 알고 싶어서요. 죄송해요. 뭐지? 날 찬 여자는 저 여자가 처음이야. 꼭 저 여자의 마음을 갖고 말겠어. 저기요! 당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 밤에 잠을 못 잤어요. 저와 사귀어 주세요, 달링. 뭐야? 개 거지 같은데 멋있어. 좋아요. 손님,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. 아니 아저씨, 저 카페라떼 시켰는데 왜 아메리카노가 나와요? 이거 안 되겠네 이거. 그 만든 거니까 그냥 가져가면 돈 안 내고. 참 어이가 없어. 자기야 커피가 좋았어. 좋았어? 잘 마실게. 천천히 마셔 데일라. 자기야 나는 자기의 친절함이 참 좋아. 에이 당연한 거지 그런 거. 나는 막 그런 불의를 보면 못 참거든. 우리 자기는 똑똑하고 착하고 우리 아빠가 자기 보면 진짜 좋아하겠다. 그럼 이참에 아버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릴까? 우리 결혼하겠다고 말씀드려야겠어. 결혼? 깨득깨득! 자기도 참 농담도 잘해. 유루야 난 진심이야. 너처럼 예쁘고 착하고 똑똑한 여자는 이 세상에 없을 거야. 그리고 요루 같은 딸을 낳으신 아버님은 얼마나 멋지실지 너무 기대가 된다. 오팡! 일루와 이쁘니. 아빠 저 왔어요. 뭐야? 자기야 아빠 아직 일 안 끝내셨나봐. 그러면 좀 기다리지 뭐. 야 여기가 요루 집이구나. 야 좋다. 이게 서울대 졸업장이구나. 야 역시 오빠도 서울대 갈까 말까 하다가 일부러 안 간 건데. 에휴 난 오빠가 똑똑해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오빠의 착한 성격이 좋은 거야. 도대체 아버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완벽한 딸을 만드셨지? 아유 딸 아빠 왔다. 아빠 다녀오셨어요? 그래.
안녕하세요 아버님. 어? 치킨. 어? 너는 폐괴물? 치킨? 폐기물? 아빠, 이 사람은 제가 전에 말한 남자친구예요. 얼마나 저를 생각해주는데요. 뭐? 이 녀석이 남자친구? 이렇게 못생긴 내가 어떻게 다 네 남자친구야? 아버님, 안녕하십니까? 아니, 누가 네 아버님이야? 왜 그래 아빠? 자기야, 이게 무슨 일이야? 딸, 얘는 안 된다. 얘는 아주 글러먹었어. 아버님, 죄송합니다. 그때는 제가 공부만 하느라 너무 예민했었나 봐요. 죄송합니다. 우리 아는 사이? 딸, 1년 전에 아빠가 배달했을 때 기억이 나지? 그때 참 힘들었는데 말이야. 그때 배달비도 안 준 진상 손님이야. 폐기물 안 줬다고 나쁜 말 하면서 얼마나 나한테 깽판을 부리던지. 나를 때리려고 했다고. 근데 이런 놈이 우리 딸을 꼬드겨. 아버님, 진짜 그땐 정말 죄송했습니다. 저 정말 요로 없인 정말 못 살아요. 그때 진짜 제 모습 그게 아닌데. 그날따라 너무 예민하고 짜증이 많이 났었나봐요. 진짜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아버님. 뒷골. 아버님 제발. 이 녀석이 계속 아버님. 다 옛날엔 나한테 반말도 하더니 반말 한번 다시 한번 해봐. 미안합니다요. 제발. 자기야. 아니 준구씨. 지금까지 나한테 보여준 모습 다 거짓말이었어? 뭐? 브리를 못 참아? 자기야 그게 아니야. 제발. 아니야 그거 아니야. 그때 감히 우리 아빠를 모독한 걸로 모자라서 이제 나까지 속이려고 했어? 당장 나가! 두 번 다시 내 앞에 뛰기만 해봐! 이 녀석 이번 계기로 너의 과거가 미래를 만든다 생각하고 잘 행동하길 바란다. 이 녀석 우리 집에서 지금 당장 나가고 두 번 다신 거짓된 모습으로 내 딸 찾지 말게나. 아버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. 당장 나가! 어디가 창문으로 가! 너 같은 거는 문도 아까워.